안녕하세요. 비비안 스튜디오의 비비안 이연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샤넬 언박싱 마지막에 샤넬 플립백 특집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바비! 오늘 드디어 샤넬 뉴 플립백을 가지고 온 김에 뉴 플립백과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샤넬백들을 소개하는 겸 영상을 이렇게 샤넬 특집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샤넬, 뉴 샤넬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좀 구하기 힘든 컬러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같이 언박싱 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저는 TPO에 진심인 편이라 샤넬이 트렌드 신드롬을 만들어준 샤넬의 마이 리틀 블랙 드레스에 그리고 샤넬 하면 또 펄 넥클리스죠.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조금 영하게 저는 이세이 미야키의 블랙 드레스를 입었고 더 영하게 샤넬 진주 목걸이보다 조금 짧은 초커 형태의 비비안 웨스트우드 초커 목걸이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빈티지 아이템은 구하기 힘든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잠깐 판매가 풀렸어가지고 진짜 빛의 속도로 구매했던 바로 초커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아마 지금도 구하기 굉장히 힘든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께 먼저 살짝 보여드리네요. 오픈런이라고 해서 샤넬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특히나 구하기 힘든 샤넬 클래식 미디움 캐비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클래식은 더더욱 구하기 힘든데요. 특히나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구하기 힘든데 지인 찬스로 어떻게 잘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짠! 언제나 여자들을 두근거리게 하는 샤넬의 카멜리아 포장.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샤넬 블랙으로 포장이 샤넬 다이아몬드 퀄팅 시그니처로 더스백이 되어 있고요. 더스백을 꺼내면 크림 컬러의 샤넬백 클래식 플랫백 미디움 제품입니다. 바로 이 컬러예요. 클래식백 미디움 제품인데요. 캐비어 제품이고 안에 까보면 이렇게 필트 제품이 안에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플립백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캐비어 은장 제품으로 구매해서 여기 부분이 은장이에요. 또 보시면 동일한 크림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미디움 클래식 이 제품을 크림 컬러 말고 스킨 컬러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12월에 그 스킨 컬러가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컬러래요. 근데 이 크림 컬러도 진짜 그거에 만만치 않게 진짜 어렵게 이번에 들어온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컬러를 옛날부터 너무나 화이트백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컬러가 그냥 화이트도 아니고 진짜 예쁜 크림색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보이시죠? 너무 예쁜, 너무 고급스러운 오프화이트 컬러입니다. 사실 저는 항상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명품 브랜드가 되었고 왜 이거를 드는지 적어도 함께 알고 같이 들면은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항상 이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같이 얘기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샤넬 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이 샤넬 백을 보면 이 코코 샤넬이 샤넬 2.55 클래식 백이잖아요. 이름이 공식 이름이. 그래서 코코 샤넬이 1955년 2월에 이 백을 만들었다고 해서 2월 55년에서 2.55 클래식 백이에요. 왜 저는 이 샤넬을 좋아하게 됐냐면 조심스러운 단어죠. 요즘에 페미니즘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샤넬이 진정한 페미니스트였어요. 지금도 샤넬은 페미니스트 브랜드예요. 왜냐면 샤넬 클래식 백이 최초의 여자 크로스백이에요. 말하자면 샤넬이 탈 코르셋을 처음 실행한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여성이 두 손을 가방으로서 자유롭게 해준 것도 샤넬이 최초예요. 그래서 이 백이 그만큼 굉장히 역사적인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백들을 좀 챙겨오긴 했는데 아 진짜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코코 샤넬의 그 맨 처음 초기 디자인이거든요. 처음에 코코 샤넬이 이걸 디자인했을 때 군용 가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한 건데 체인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코코 샤넬이 고아원에 있을 때 경비원들이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 그 끈이 체인이었는데 이 체인이 진짜 액세서리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체인이 가방에 체인끈이 되었고 그리고 승마복에 있는 컬팅이 이제 이 가방의 소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마드모아젤 락이라고 하는 이 락이 원래 이 가방의 디자인, 원조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 플립백 안에 있는 디자인도 초기 디자인이라고 같아요. 여기 있는 수납도 샤넬이 뭐 연애 편지를 저장하곤 했다는 수납이고 제일 감동스러운 거는 샤넬이 처음으로 가방에 여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립스틱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딱 이 디자인이 샤넬이 처음 샤넬백을 만들었던 원래 진짜 딱 원초적인 디자인이라서 이게 제 최애였어요. 최애였는데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프펠트가 위임하면서 이 C 로고를 변형해서 만든 게 이게 1983년인가 아마 그때 나온 걸 거예요.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죠. 83년부터 나왔으니까. 지금은 아마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구매한 게 있어요. 이번 뉴 시즌 2022 크루즈 컬렉션의 신상입니다. 아, 제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컬러 자체가 뉴트럴 톤이 또 트렌드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스니커즈도 뉴트럴 톤 스니커즈예요. 열면 이렇게 샤넬의 스트링 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넬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카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샤넬 제품만 있는데 이것은 슈즈입니다. 영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카프 스킨 그리고 플라이 니트 레더로 되어 있어요. 레더로 되어 있고 이게 플라이니트로 되어 있어서 따로 턱 부분이 없어요. 아웃솔 부분에 이렇게 샤넬의 시그니처 로고가 박혀 있고요. 뒤에 샤넬이라고 타이핑이 러버로 되어 있고 인솔 안에 퀄팅 디테일이 되어 있고 아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퀄팅 디테일이 되어 있네요. 샤넬의 시그니처 퀄팅 디테일.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들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고 제가 저번에 언박싱했던 샤넬 제니 패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프화이트 컬러였어요. 정말 고급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컬러들을 모두 겟했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샤넬 언박싱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어요. 앞으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거니까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텐츠로 만나요.